일단 단독 기사에서는 김희열이라 씨가 인정을 했었죠.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김희열아 씨가 네, 제가 학폭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게 아니라요. 제가 방관자로서 보여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상처를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보도 매체에 일단 따르면 김희열아 씨가 이 빅상지 이 멤버였다라는 거, 그러니까 이 빅상지 친구들과 함께 다녔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학폭 폭력을 가하 하거나 뭐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뭐 금품을 갈취하거나 뭐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적은 없다라고 밝혔음을 이 고지를 했습니다. 자, 일단 그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해주셨나요? 그러니까 일단 이 소속사는 매체의 이 최초 보도랑은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. 이 최초 보도의 이 제목을 일단 보면요. 일진 활동 인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. 근데 사실 이 기사를 읽지 않고 제목만 봤을 때는 아, 김희열아가 일진이었다는 걸 자신이 뭐 시인을 했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들잖아요. 이 부분은 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요. 그리고 이 김희열아 배우가 일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또 학폭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닌 부분이 많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네. 희열아 씨의 입장은 빅상지 이론들과 어울린 건 맞지만 인정은 했지만 학폭에 가담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뭐 신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피해자가 최초 제보자 뭔가.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중요하죠. 이 부분이 피해자가. 제일 중요해요. 네. 그런데 일단 이 보도에 따르면 더글로리가 방영된 이후에 해당 여중 이 졸업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봐요. 네. 근데 거기에서 뭐 그냥 본 모습을 찍은 거 아니냐, 뭐 그대로 욕설하는 게 그대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막 나왔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글들을 봐서 김희열아 씨 소속사 측의 말을 믿기 힘들다라는 일각의 또 이 분명히 누리꾼들의 반응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럼요. 이 당사자와 지목자가 만나서 풀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보도를 할 때쯤에 이 당사자분, 그러니까 제보자분이랑 김희열아 씨가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고 저는 들었어요. 아, 오해를 풀었다? 네네네.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게 학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자꾸 좀 달리기는 해요. 소속사 측 입장에 따르면 사실 그 이미 이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제보자들이 오해하고 착오해서 비롯된 거를 이미 실토를 했고 이런 부분을 소속사가 언론사에 또 알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면은 네. 이 보도한 매체가 그럼 그걸 다 알고 거짓으로 보도를 했다는 얘기인지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. 저도 사실은 뭐 기사를 쓰고 있지만 이게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어떤 방향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느냐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. 일단 이 김희열아 씨의 소속사 입장이 나간 후에 최초 보도 이 매체에서는 김희열아 씨가 이 보도 매체 기자에게 쓴 손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이 편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김희열아 씨가 직접 한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요. 이 내용을 보면서도 굉장히 그 애매한 그 내용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한 사건이긴 했거든요. 네.